사림관에는 대학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CU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UB는 창원대학교 방송국으로서 영상부, 아나운서부, 그리고 라디오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내 외의 다양한 소식들을 때론 재밌고 때론 냉철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사림관 근처를 지나갈 때 들리는 라디오 소리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소리는 CUB의 라디오 부원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이랍니다. 라디오부는 학우들에게 매일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역사, 영화, 여행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CUB를 유튜브로 접하셨다면 아나운서부를 모르실 리가 없겠죠? 아나운서부는 매주 라디오를 읽어주며 동시에 격주로 문화 촬영, 뉴스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달력 있는 목소리와 컨셉에 맞춰 달라지는 분위기가 아나운서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부는 매주 뉴스 및 문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송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자들이 모여 있어요. CUB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창원대학교 방송국을 검색해보세요. CUB에 들어오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방송용 기자재 사용부터 영상 제작, 아나운서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CUB는 매 학기마다 국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습국원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방송국 42대 국장 진솔입니다. 저희 창원대학교 방송국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과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교내 아나운서 경험과 여러 영상 제작 경험, 그리고 라디오 송출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알찬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실무 관련 스펙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 매월 매 학기마다 언론사 장학금이 지급되고 여러분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공됩니다. CUB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뢰받는 창조적인 방송국, 이곳은 CUB입니다.